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캐캐묵은 논쟁이지만 언제나 어그로가 잘 끌리는 아날로그 디지털 이것에 대한 이펙터 혹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펙터뿐만이 아니고 뭐 오디오 프로세스 과정 중에 혹은 여러분들의 뭐 DAW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김도원 대림대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에 아날로그 대 디지털 1편 영상을 참고했고요. 정말 좋은 이야기가 그 안에 많으니까 학문적으로 좀 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걸 보지 마시고 그쪽 채널을 가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채널을 예전부터 많이 봐왔고 그 밖에도 대학원이나 이런 데 수업에서 몇 가지 배운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다 흩날려서 여기저기 있어요. 그 대신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에 좀 정수만 이렇게 남는 게 있잖아요. 그 정수가 이제 옳다라는 게 아니고 제 안에서 정리돼서 제 안에 코어로 담기는 생각들이겠죠. 자,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날로그는 여러분이 그대로 기대하는 그 아날로그지만 디지털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타임의 축이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정보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이펙터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것을 일단 볼륨의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도록 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2448로 레코딩이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디지털 이펙터들 경우도 못해도 44.1에 16 괜찮은 이펙터라면 그 안에서 오디오 프로세스는 2448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96 지원하는 그런 이펙터들도 있으려나? 아마 돈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겠지. 코드 코텍스는 그럴라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임이 예를 들어서 1초가 지나고 있었을 때 48kHz라면 48,000번 동안 1초 동안 영상 사진으로 치면 48,000번 사진을 쏜다는 얘기겠죠. 그 시간 동안 48,000번이 사진이 움직이는 사진이 지나간다면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프레임을 정말 느리게 해서 보면 딱딱딱딱 끊어지겠지만 연속된 동작으로 그냥 60프레임 혹은 뭐 30프레임 정도에서 본다면 그렇게 끊어지게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진을 48,000번 1초 동안 쏜다 그렇게 방식을 이해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24비트라면 2의 24승이니까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위의 숫자로 가로 세로 축의 초만 그물촉이 그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계로 0 아니면 1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얘가 움직임을 결정해서 정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점만 몇 개 찍어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사진을 개별적으로 딱딱 놓고 보면 아니면 프레임이 좀 딱딱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 이것이 좀 뻑뻑하게 끊어지는 사진을 아니면 만화책에 그림 그리는 거 연속 동작 그림을 빨리 넘기는 그런 느낌처럼 보겠지만 1초에 48,000번 2의 24승 단위로 그 변화를 엔벨롭을 그려놨다면 우리의 뇌는 그 점과 점을 다 이렇게 선으로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냐에서 이제 현대 디지털 관점에서는 인간의 그 프로세서 기관, 처리의 신호를 해석하는 기관인 뇌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제 분간해내기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날로그가 분명히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따라하거나 혹은 그것을 잘 보관하려고 만든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아량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아날로그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하지만 디지털이 최종 엔드 유저 입장에서 했을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구별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저도 차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피커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0101로 떨어진 그 움직임을 스피커가 딱딱딱딱 끊어서 이제 뭐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뭐라고 이제 로봇 춤처럼 딱딱딱딱 끊어서 스피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스피커도 아날로그 음원을 재생할 때와 디지털로 우리가 해석된 음원을 재생할 때 즉 베이스 기타를 앰프에 바로 꼽아서 재생할 때 나는 아날로그 사운드와 혹은 디지털 이펙터를 통과한 그 사운드를 통과할 때 결과적으로 같은 움직임을 내거든요. 클린 톤일 때 혹은 뭐 여기다가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LP를 여기다 어떻게 연결해서 스피커 쏜다 해도 스피커 움직임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임에 끊김이 없이 선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서는 그 소리를 공기통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하다는 신호라도 결과적으로 스피커가 아날로그 움직임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제 생각도 첨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그 진행 방식을 좀 살펴보면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될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이펙터를 몇 개를 이렇게 진행시킨다. 소스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쿼드 코어텍스나 프랙탈 같은 멀티팩터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디지털로 있는 경우로 봐도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클린톤만 가는 걸로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디지털 EQ가 있고요. 뭐 디지털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로 된 앰프 시뮬레이터가 있다고 쳐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여기서 뭐 베이스 기타가 됐든 기타가 됐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호가 들어가서 디지털 처리가 되겠죠. 자, 클린톤이 지나가서 클린톤이 지나가서 계속 클린톤으로 가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근데 내가 맨 처음에 1000이라는 신호를 넣었는데 EQ에서 살짝 보정해서 내가 도출하려는 값이 1100이라서 정확히 1100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이니까 1000을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프로세서를 해서 1100을 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가 전달되면 다시 프리앰프는 1100이라는 입력을 받아서 자신이 여기서 별걸 안 한다면 그대로 1100을 그대로 쏠 겁니다. 별일 안 한다면 1100을 다시 쏘겠죠. 그래서 앰프 시뮬레이터에서 200을 더해서 뭐 여기서 200을 플러스 시키면 내가 원하는 값이 그럼 뭐 1300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값대로 딱딱딱딱 도출되고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쓴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원하는 값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리셋 같이 쓸 거나 뭐요. 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을 다 아날로그로 간다면 이 과정 중에 이 노브 예를 들어서 EQ에서 내가 1000에서 1100 그 어떤 변화를 꾀할 때 불순물이 낄 겁니다. 그 노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페이더가 있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정밀하게 다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노브나 팟 자체에 가진 기계적인 오차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불순물이 좀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50 정도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날로그 프리앰프에서 부스팅에 따라서 EQ적인 변화가 또 일어나잖아요. 혹은 뭐 그대로 내가 도출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통과할 때 통과한 것만으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BPM 같은 거에서 와 이거 통과하니까 통이 따뜻해졌다 혹은 뭔가 더 두꺼워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그것도 원본하고는 달라졌다고 했을 때 왜곡이라면 왜곡이겠죠. 변화. 그래서 뭐 이 안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고 1200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앰프 시뮬레이터 아날로그로 썼을 때도 내가 도출한 건 1000이라고 했던 값은 1300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뭐 1500이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왜곡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오히려 왜곡이 납니다. 그것은 그 유튜브 채널 김도현 대림대 교수님 채널의 이야기를 뭐 예시종에 제가 귀담아 들었던 부분을 빼자면 아날로그가 옛날 방식으로 복사를 한번 하고 복사된 종이를 다시 복사하고 복사된 종이를 계속 복사하다 보면 나중에 열화가 일어나서 원본과는 같지 않은 형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음악적으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떠나서 원본과 달라졌다는 형태의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날로그라서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PDF 파일을 디지털로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것을 그때그때 프린트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더라도 컴퓨터가 바뀌더라도 혹은 프린터가 바뀌더라도 PDF 파일만 온전하다면 계속 똑같은 결과물을 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이나 아날로그에서 그래서 뭐가 더 우월하냐, 이거는 제가 볼 땐 무의미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의 차이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전기차도 나오고 여러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아 내연기관이 끝나다니 아쉽다라는 생각도 있고 우왕 하는 엔진의 그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막 차가 다 디지털 장비화해야 되는 거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옛날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거 하면 걔가 이제 옛날에 기계식이라서 이제 불균등하게 쌌어요. 기름을 안에서 이제 실린더 안에서 기름을 톡톡 터뜨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우리 기술 시간에 배우죠. 폭파 뭐 배기 뭐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더당 하면 엔진이 이제 거기서 실린더가 막 움직여서 이제 배기음을 내는데 그러면은 옛날 방식은 두둥 덩덩덩덩덩덩덩 하는 게 일정하지 않고 두둥 덩덩덩덩 이러고 옆에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시끄러우시지만 멋있는 간지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보셨죠? 뭐 그런 계속 떠는 게 더 할리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요즘은 이제 전자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쏘니까 아주 일정합니다. 텅텅텅텅텅 쏘는데 이게 연비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멋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과거에 향수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기서 뭐 연비냐 간지냐에 따라서 뭐 확실하게 뭐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에서는 여튼 그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선호도가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례로 전화기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소리 전달이라는 정보
정보의 목적, 클린하게 소리를 전달한다는 목적에 있었을 땐 지금처럼 디지털 기지국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저 어릴 때 동전 놓고 50원짜리 동전 놓고 제주도까지 전화 걸면 아날로그였거든요. 그럼 통화 감이 멀어요. 실제로 멀어요. 국제 전화를 하게 되면 진짜 통화 감이 멉니다. 딜레이도 있고 멀어요. 뭔가 멀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제주도에 있든 아니면 외국에 있는 친구와 페이스타임으로 실제로 지금 실시간 통화를 해도 그렇게 렉을 안 느끼는 이유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디지털이 좀 더 정확하고 목소리의 왜곡이 없이 다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정확성, 원본의 그런 거를 그대로 내가 원하는 수치대로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디지털 이펙터 쪽을 더 선호할 거고요. 아날로그 이펙터를 썼을 때 나오는 그 감수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아날로그 이펙터를 선호하겠죠. 저는 뭐로 가도 그것이 음악적이라면 다 거부하지 않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방식인 BP1과 BC1 케이브맨 장비들부터 해서 수많은 아날로그 이펙터들도 사랑하고요. 소스 오디오 장비들도 정말 재밌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어떤 잣대로 인해서 선호와 비선호를 음악적인 결과물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뮤지션으로서 어떤 뭐랄까 물감 혹은 뭐라죠? 색채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